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덕에 한국 고려홍삼의 전속 모델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그래서 그 기념으로 이 한국 고려홍삼의 홍삼정 에이스를 2022년 12월 27일 오늘부터 2023년 1월 10일 2주간 여러분께 판매하게 됐습니다. 와, 그럼 가격은 얼마인데? 이 홍삼정 에이스가 한국 고려홍삼의 주력 상품이거든. 근데 이 가격이 온오프라인 정가가 29만 9천 원. 그치, 뭐 비싼 제품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 홍삼정 에이스를 76.9% 할인한. 그럼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뭐 거의 한 7만 조금 8만 원? 계산 빠르다. 6만 9천 원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판매하게 됐습니다. 장난 아니네. 와. 이 홍삼정 에이스의 판매 수익금은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 자선기금으로 사용돼요. 아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구입해 주시면 좋은 일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아, 잘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연말 그리고 신년 구정 선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진짜 좋은 선물입니다. 너무 좋은 선물, 너무 좋은 가격에. 좋은 가격에. 와. 너무 좋은 가격에. 그럼. 선물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나 연말에 나도 선물해 주는 거야? 그럼 연말에 너도 선물해 주고 네 와이프도 선물해 주고 너희 부모님 것도 선물해 드리지. 와 진짜? 그러면 나도 이거를 살려면 아니면 구독자들이 사고 싶으면 어떻게 구매하는 거야? 이 영상에 고정 댓글 설명란에 링크에 들어가면 돼요. 아 그래? 여러분들도 이 영상에 고정 댓글 설명란에 링크에 들어가시면 할인된 가격 76.9% 69,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와 중요해. 아무튼 이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자선기금으로 사용되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홍삼정 에이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연말 신년 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구입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 줄게. 아 고마워. 야, 이거 진짜? 진짜 좋아. 야, 7만 원 주면 돼? 아니 안 줘. 네. 드디어 오늘 올해 마지막 라운딩. 오늘 게스트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어. 아주 특별한. 나한테도 특별한, 그리고 우리 골프 성수에게도 특별한. 그분? 응? 내가. 우리가 꼭 모시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맞아. 드디어 큰 용기를 내서 큰 용기를 내서. 그래서 오프닝이 너무 길어. 오프닝이 너무 길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게스트. 사실은 제가 앞에서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제가 언제 올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들어올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제가 이 인사를 좀 드리러 왔습니다. 혹시 얘기를 더 하실 건가요? 아니요. 아 그죠? 너를 되게 잘하는구나. 왜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죄송한데 말 좀 할게요. 일찍 오라고 10시까지 와야 된다. 근데 저도 제 개인사가 있거든요. 근데 일찍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형 어떻게 맞죠, 하다 맞지. 보니까 10시 반까지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해서 10시 반까지 왔는데 지금 들어가는 이 시각이 11시? 자 지금 11시 가까이 다 됐습니다. 네. 아무튼 뭐. 아무튼요? 왜 말을 돌리시죠? 아니 아무튼. 네.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긴장한 게 많았어. 넌 알지? 저요? 골프 성수기의 그 시작점이 뭔지. 제가 잊어서 얘기할 수 있겠네. 제가 그래서 지금 성수기 비성수기의 표절시비 이 저작권에 대해서 좀 제가 지금 소송을 할까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시즌 비시즌이라는 저희 채널을 하면서 이거 살짝 말만 바꾼 거거든요. 시즌 비시즌은 시즌은 그 유저들이 원하는 구독자들이 원하는 거를 하고 그렇죠. 전에 맞아요. 지금 비시즌은 비가 원하는 걸 하는 그런 컨셉이었거든. 네. 그래서 나도 너무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 형도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제목이 성수기 비성수기 어떠냐고. 그래서 성수기는 내가 했었던 취미, 내가 좋아하는 취미. 네. 비성수기는 내가 안 해봤던 취미를 녹이는 컨텐츠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너무 좋다고. 아니 그래서 그것도 그건데 제가 그 골프 채널 하신다 그러길래 아 언젠가는 한번 나가야겠다. 네. 이게 원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끌려 나가겠다. 근데 제가 골프를 막 잘 치거나 스코어가 좋은 게 아니라 형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긴 하나 어떻게든 스코어를 올려보려고 막 정말 뼈를 갈아넣고 열심히 하는 그런 스포츠는 아니거든요. 그냥 보는 걸 좋아하고 그냥 때로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가끔 이제 성수 형님이나 아니면 제 친분이 있는 분들, 지인들이랑 나가는 정도. 근데 제가 제 주제에 감히 방송에 나와서 이 제 골프 스윙을 보여준다는 건 마치 제가 속옷만 입고 다 보여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나오게 되면 제가 제 지인들이랑 끊길 인연들이 꽤 많아요. 지금 아마 다른 각종 공중파 방송에서도 PD님들이 어? 맞아. 저 자식 저거 안 한다면서 저긴 왜 나갔지? 라고 하면서 아마 한 두 방송사에서는 저를 출연 금지시킬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근데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성수 형이랑 워낙 뭐 제 데뷔 때부터 사실 저에게는 친형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연을 다 끊더라도 난 우리 형은 하나 지키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편집할 때 제가 백스윙을 들고 난 다음에 그 효과음 뻥 하는 효과음과 함께 그냥 전방을 이렇게 바라봐주는 앵글로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튼 좀 오늘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지훈이가 골프를 되게 좋아하는데 예, 성격이 뭐 모든 사람들이 알지만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취미로만 접근하려고 꽤 노력을 하지. 제가 감히 이런 데 나와서 제 스윙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게 아, 전 굉장히 창피합니다. 네, 그냥 저는 오늘 말 그대로 명랑 골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사실 그 성수 형도 거의 프로님과 같은 어떤 골프의 그런 실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구경만 하러 가는 걸로. 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 지훈은. 항상 그냥 골프의 실력과 상관없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 너랑도 형이랑도 되게 많이 치잖아, 골프. 그렇죠. 즐겁게. 근데 참 좀 약간 좀 이상한 게 저랑 같이 있을 때랑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약간 말투와 이 뭔가 되게 다르네요. 네. 그래서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조금 더 다정해? 아니, 하던 대로 해요. 우리가 그래도 게임을 해야 되잖아. 게임? 그치? 게임이요? 응, 게임을 해야지. 아니 무슨 게임을 해요 지금? 게임을 해야지. 형도 맨날 게임하잖아. 이러려고 부른 거예요? 슈퍼 멀리건 두 개를 줄 거야. 그러니까 뭐 영우가 버디 퍼스를 뭐 롱 퍼스를 넣었어. 멀리건 그래서 다시 치게 만들 수 있어. 그럼 네 개 주자. 매월에 두 개씩 준다니까. 아 매월에 두 개씩? 매월에 두 개. 매월 두 개. 아니면 좋다. 제가 세컨샷을 붙였어요. 아 좋다. 취소. 다시 쳐. 아 좋다. 멀리건. 좋다 좋다. 그리고 1등에게는 몸 친구. 바디 프렌드. 바디 프렌드를 준다고요? 어 바디 프렌드 안마자를 줄 거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벌써? 저건 어이없다는 얼굴이야. 어이없다는 얼굴. 아니 바디 프렌드를 좋죠. 좋은데 진짜 준다고요? 응, 진짜 줄 거야. 꽤 비싸요? 알아. 저는 왜냐면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하루 종일 거기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성수 형이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은 없었어요? 뭐, 아니. 많죠. 아니. 진짜 영우는 날 좋아해. 안 그러면 어떻게 1년 6개월 동안 노기런 트력에 출연하니? 진짜 양반이시네요. 양반이시. 그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굳이 그런 걸 따져야겠습니까? 근데요? 사실 그랬으면 저도 오늘 안 나왔죠. 그렇죠. 왜요? 제가 뭐 확인 사살 그렇죠? 뭐 결혼식 정리된 거다. 정말 1도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저는 사실 제 마음속 안에 성수 형이 제 멘토이기 때문에 부탁을 한번 처음 해본 것 같아 요번에. 살면서 뭐 이런 저런 부탁 약간 안 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우리 둘이 같이 뭘 먹잖아? 그럼 내가 계산한다. 당연히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송한데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아니 뭐 어떤 모임 자리에서나 봤지. 그리고 굳이 제일 일어나는데 옆에서 잔소리가 너무 많아. 아니 나는 레슨 받으러 온 게 아닌데 즐기러 온 건데 막 어프로치 이렇게 하면 야 지훈아 이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이제 와서 얘기한 건데 그런 얘기 좀 안 해줬으니까 그것이라서 레슨 프로님한테도 안 봤는데 옆에서 잔소리를 계속 해요 즐기러 나왔는데 난 오늘 막 산과 바람과 어떤 자연과 이 공과 내가 하나 되는 모습 그런 걸 생각하고 왔는데 옆에서 계속 지훈아 그게 있잖니 응? 퍼팅을 할 때는 응? 아, 진짜 하면서 그렇구나. 응? 아, 전 진짜 옛날에 어 진짜 쉬지 않고 얘기했어 지훈이한테 응. 잔소리가 어 시어머니 같아 시어머니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할 거 투성이야 근데 너도 알다시피 그렇게 다 쏟아낸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게 아니잖아 와 너 골프장에서도 말 많구나 아무튼 뭐 지훈이가 우리 유튜브에 나와주는 건 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야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고 그리고 뭐 뭐가 됐든 간에 그냥 게임은 게임이고 그냥 즐기는 거지 뭐 오늘 하루 추억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잔소리 안 해 잔소리 금지 왜냐면 오늘 시합하는 거니까 오늘 시합하는 거니까 잔소리 아, 안 해 그럼 말 안 할 거야 잔소리 안 해 야, 오늘 시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이제 선물해 줄 거야 이 거리 측정기 너 있지? 거리 측정기요? 있죠? 어, 이거 진짜 좋아 레이저 이게 사격 레이저 샷나비라고 거리 측정기인데 이 디자인이 일본에서 일본 브랜드인데 일본에서 굿 디자인상을 받았어요 2021년에 대가벼워 이야 우리 형이 드디어 나한테 선물을 줬어 지난 자 지난 한 20년 가까이 되면서 선물을 한 번도 제가 받은 이야, 기억이 없는데 선물하기가 어려워 어? 왜냐면 얘가 너무 돈이 많으니까 이봐 이봐 선물 초이스 하는 게 되게 어려워 그거와 상관없잖아 이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그거는 상관없잖아 선물은 선물이지 그냥 너 그때 마치려고 그랬었는데 쉬다 이제 인솔 이게 뭐예요? 너 그때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시간 안 맞아가지고 이 깔창 인솔이라는 깔창 있어 인솔 깔창 그거를 커스텀으로 제작할 수 있는 그 상품권이야 내가 오. 줄 테니까 꼭 골프 나는 이거 거리는다고 해가지고 골프도 아니고 다른 일상 일상에도 되지 필요하잖아 애들한테도 해주고 지금 다 출연료 대신인가요?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그리고 또 있어 그리고 이거는 선스틱 와 선젤 선물 엄청 주는 거 아니야? 이거가 코롱에서 만든 M퀼이라고 M퀼이 코롱에서 회사야 코롱에서 M퀼이라고 선스틱이랑 선젤 그리고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뭐예요? 술 아니야? 이제 골프 치고 나면 게임이 끝나면 네가 또 이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좀 마음이 좀 그럴 수 있잖아 집에 가서 마음을 다스리라고 골든볼로 22년 산 아, 저는 응? 골프가 잘 안 맞아서 스트레스 받으면 술을 먹지 않고요 가서 운동을 합니다 야, 사실 기분 좋을 때 먹지? 사실 어제도 좀 땡기고 왔거든요 어 그래? 근데 오늘 그래가지고 재밌는 그림 나오겠네. 계속 좌탄 날 거야 재밌는 그림 나겠어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절대로 단 한 구도 페어웨이에 들어가는 공이 없을 거예요 좌탄 아니면 우탄이니까 일단 오비 오비 해저드 해저드 외쳐주세요 오늘의 너의 18일 동안 제가 버디는 꼭 하나 해볼게요 진짜? 아 왜 왜 아니 아주 나를 빙다리 핫바지로 본 거지 아니 여기 어려운데 아니, 버디 하나도 못한다고? 아니 어? 버디? 너무 막 그런 건 안 되지 아니 버디 처음 오는 골프장이 쉽지가 않지 야, 참... 네가 지훈이 실력을 몰라서 그래 아 지금 나오네 성격이 조금씩 조금씩 버디? 네가 오늘 버디란다고? 버디 하면 뭐 그렇지 뭐 하나 뭐, 해줘 뭐 해줄까? 버디 하나 할 때 뭐 아니 버디 두 개 할 때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버디는 어려워 와 바디프렌드 마사지 기계 두 개 사주세요 야, 너 전속 모델이잖아 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매상 올려줘야지 전속 모델 그래? 두 개? 버디 못하면 아 그럼 없는 걸로 하자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소박해. 아, 어떤 일이야? 이렇게 소박해. 셈이 빨라. 왜냐면 내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니까. 당연하지. 응. 그럼 약수하기 뭐 하나 걸어볼까? 아, 뭐 하지? 응? 할 만한데. 베테나리 버튼 이미 줬다. 형이 그걸 선물로 주셔서 제가 어제 좀 시타라 그러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쳐봤어요. 내 길이에 딱 맞던데 드디어. 너 좀 짧게 썼어. 내 길이에 딱 맞는 버터를 찾았어요. 그동안 좀 짧았거든요. 그래. 정말 해주기 싫은 걸 해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해주기 싫은 게 뭐가 있을까? 잘 생각하고 얘기해라 너. 내가 부르면 언제든 좋기. 어떤 이유 불문하고. 제일 하기 어려운 거. 아,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간이 있어? 무슨 기간? 기간이 없어요. 앞으로 계속? 그럼. 평생? 야 그거는 야 진짜 그거는 꼬마 잡은 거 아니냐? 땡 빼야겠다. 알겠다. 알았어. 어디 하면? 이거는 꼬마 잡는 게 아니고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오케이 알았어. 어떤 이유가 있나요? 버디 하면. 알았어. 버디 하면. 프로님. 맞아. 쉽지는 않을 거야 근데. 쉽지는 않을 거. 버디 하면. 네가 나오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나갈게. 진짜 나를 아주. 난 진짜 자 그럼 버디 했으면 좋겠다 오늘. 네가 버디 못하면 네가 버디 못하면 골프 레슨을 받아. 어려워. 얘는 거의 내 수준만큼 어려워. 이건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레슨을 받으라고요? 레슨을 받아. 버디를 못하면 야 나는 너한테 꼬마 잡히는 거 아니 너한테 나오라면 항상 나가는 건데 버디 하나에 나의 그 어떤 부분의 모든 거를 너한테 맞추는 건데 응? 버디 못하면 골프 레슨 받기 큰 그림 그린 거야 진짜. 왜냐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 쟤는 레슨도 안 받고 골프를 치나 보다. 레슨 안 받죠. 레슨을 받죠. 봤는데 누구한테 봤는데? 한 6년 전에 봤는데 그것도 내가 소개시켜줘가지고 그것도 내가 끊어줘가지고 가가지고 한 거야. 어떻게 해 끊어줘요? 내가 끊었는데 뭣도 잘 끊는데 이래서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한영빈 프로님한테 한번 물어봐. 아, 그 네가 내가 끊었죠요. 소개만 시켜줬죠 형님. 소개만 시켜줬나? 아, 그때 누구한테 영빈이한테 내가 끊어준 사람이 있었어. 이게 참 진짜 오래전 기억이어서 그래. 약간 막 이런 거 있잖아. 해주고 싶은 마음이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 저는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 게 프로님 입장에서 봤을 때 김성수 성수 형의 어떤 이 폼과 이 어떤 그 실력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폼.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드리는 시간과 노력 대비 아 저 정도면 더 잘 쳐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아 그거는 맞아. 그죠? 맞아. 그러니까 맞는데 거의 저희 연예인 팀 배우 팀 쪽으로 와서는 거의 뭐 하늘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쪽 이제 프로 세계에서 봤을 때 이 김성수의 실력은 그 드리는 시간과 어떤 물질적인 것에 비해 과연 이게 잘 친 거라고 봐야 되느냐. 전 요런 걸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아 아무튼 뭐 이따 가서 얘기하시죠. 자 준비되셨죠? 앉아 너. 아 예. 지금 성적 나오네. 근데 네가 베스트가 몇이었지? 나랑 7-9도 해봤어요. 난 그 나랑 안 친 건 인정 안 하고 너랑 나랑 쳤을 때 베스트가 아 이게 무슨 성격이야. 진짜 자기랑 안 치면 인정을 안 하겠대.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형이랑 쳐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 타이거 우즈가 와가지고 아 저기 인정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럼 뭐 각 프로분들이 와가지고 테란다 뭐 이렇게 내가 그럼 박인비 선수가 와서 저는 어떤가요? 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형님? 아니 이제 우리 그 이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는 약간 너 얘는 나랑 칠 때도 스트릭하게 치니까 그 룰로 했을 때 그냥 PGA 룰로 칠 때 아 그리고 이것도 못됐어 아주. 아니 진짜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들이랑 치는데 맨날 PGA 룰로 치는 거예요. 나무에서 백스윙 좀 안 되면 빼도 되잖아. 그럼 이게 무슨 뭐 시합도 이게 뭐 집 내기도 아니고 뭐 돈 내기도 아닌데 무조건 쳐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내 옆에서 또 쳐야 된다는 거야.
야, 이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형이랑 쳐버릇하니까 딴 데 가서는 절대 지질 않아요. 이 구력으로는 거의 재단사. 끊어가기에 달인. 거의 테일러 수준으로 재단을 하니까. 맞아. 약간 다른 데 가면 좀 편하잖아, 마음적으로. 아, 너무 편하죠. 왜냐면 딴 데서는 제가 빼지 말라 그러고. 나 왜 이렇게 그래? 어? 너 재상이랑 칠 때 너 드리드리 잡잖아, 재상이. 그죠. 그리고 디봇도 어? 디봇 빼지 마세요. 그럼요. 룰대로 쳐야죠. 그래. 아무튼 뭐 오늘 그럼 약속한 거야? 난 버디하면 형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다. 내가 미국에서 내가 야, 미국에서 불러도 심하지 않냐? 그거 와야 되지. 아, 내가 출장이 많잖아 너는. 아니, 내가 미국에서 불러도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증샷 남길게요. 제가 미국 갔는데 제가 지금 버디하면 형 어디에요? 아 저기 LA 왔는데 좀 와줄 수 있어요? 같이 밥 먹은 거 인증샷 꼭 남기겠습니다. 대신 제가 오늘 버디 해야 돼요. 너 매니저 내가 해야겠다. 나 거의 매니저 수준에 일을 하고 있는데 요새. 난 그냥 밥 먹다가 전화해서 부르고 자. 운동하다 전화해서 부르고 골프 치다가 전화해서 부르고 혹시 불러서 대리도 됩니까? 대리도 됩니까? 아 오늘 버디 한번 하면 진짜 큰돈 절약 되겠네. 야, 버디하면 그냥 버디하면 그냥 난리나네. 그리고 네가 버디 못하면 아 뭘 또 자꾸 그렇게 달아. 제가 버디 못하면 레슨 받을게요. 레슨 받는? 네. 오케이. 아 이,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제가 싫어하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은 시간도 시간인데 이게 헬스하러 갈 때는 막 기분이 너무 설레요 저는. 새벽 2시에도 뭐 그래. 빨리 가서 땡기고 싶고 막 밀고 싶고 막 기계랑 싸우고 싶고 근데 이 골프 레슨 받을 때는 너무 힘들지. 이게 약간 제 벌 받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리고 약간 몸이 약간 골프 칠 때 벌 받는 몸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진짜 커밍아웃 처음 하는 건데 죄송한데 이 가슴 모으는 게 너무 안 돼요. 이게 일자로 안 펴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일자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막 힘 막 주고 있는 건데 뭐 아무튼 아 근데 이거는 온 김에 맛이라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먹어볼까요? 응? 왜? 맛이라도 되죠. 아유 잔이 우리끼리 필요해요. 그냥 뭐. 야, 얘가 술이 달달하네. 응, 술이 많이 넣었어.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아, 응. 에이씨. 제가 술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아니 너무 많이 넣었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술을 먹기는. 아니 이게 아니라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뻐지구야. 그래. 좋네 땡이가. 너가 아무 때나 나가. 이런 이렇게 내기를 하지 몰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네. 술을 드세요? 조금. 아, 전 요즘 위스키만 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가 몇 개가 있는데 제가 형 선물해 드릴게요. 이 골든볼로도 형이 선물해 줄게. 형 먹어봐. 나 안 마셔봤지. 제일 프리미엄. 나의 거라고 막 선물 엄청 주시네. 야, 야, 아니 보통 거. 절대로 막 이렇게 선물 막. 너 사람들 좋아해.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퍼터를 주고. 막 뜬금없이 막. 아니에요. 뭐 그래? 저기 무슨 깔창을 맞추러 가세요. 아, 저 형이 왜 저러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가겠다고 그러더라고. 뭐 이 받는 거에 제가 이렇게 형한테 익숙하지가 않아. 골프백도 줬잖아. 그래 골프백도 주고 갑자기. 골프백은 예전에 줬어. 사전 작업을 좀 했지. 집요해. 야 이거 싸게 올라오겠는데? 아 맞죠. 내가 옛날에 너 진짜 네가 아직 골프를 잘 모르나 본데. 처음 골프장에서 버디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응? 아니 형으로서 그냥 버디 했으면 좋겠다. 아니 바래. 할 수 있으면 해. 그러니까 사람이 참 마음가짐을 다 돌려받는 거예요. 다 돌려받는다. 그래 다 돌려받는 거죠. 야 지훈이가 골프 성수기 이렇게 나와주는 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 살았다는 증거니? 잘 살았죠. 네, 잘나 이렇게 다 돌려받아. 잘 살았어. 이런 날 필수로
선크림을 발라줘야 돼. 내 귀가 아니 선크림을 발라야지 왜 세수를 해요 형. 아 이 형 진짜 이상하네. 이거 아니 거울 좀 줘요. 아니 이거예요. 아니 선크림으로 왜 선블록 선스크림으로 세수를 해. 이 선젤이 약간 그러니까 세수하듯이 발라도 이 끈적임이 없고 되게 편하거든. 되게 좋아. 외웠어요? 어? 외웠어? 뭘? 멘트를? 이 코스. 너 거의 무슨 멘트를 형. 그러니까 코스의 피부 파트너라고 MQ리 코스의 피부 파트너 아니야 너? 아 그건 좋죠. 좋은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가 드디어 아주 올 시즌 마지막 라운딩을 지훈이랑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네. 우리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룰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네. 슈퍼멀리건을 매 홀마다 지훈이한테 두 개를 줄 거야. 그래서 본인한테 쓸 수 있고 상대방한테 쓸 수 있어. 상대방한테 잘 쳤으면 다시 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럼 둘 다 상대방한테 써도 돼요? 네. 둘 다. 그렇지. 그럼 둘 다 나한테 써도 되고요? 네. 그렇지. 아 그러네. 역시 약간 머리가 좋으니까 진화가 되는구나. 룰이 그 생각 못했네. 그러네. 그럼 아니 그 혜택을 줘야 되지. 잠깐만요. 감독님 만약에 제가 파5에서 3온을 했어요. 근데 버디 퍼신데 쳤어. 안 들어갔어요? 멀리건 쓸 수 있나요? 그럼. 야! 야, 그린에서는 멀리건이 어딨어! 아니야, 솔직히. 제가 끝났어. 골프를 몰라! 끝났어, 아니야, 프로님. 아니야. 야, 아니야. 제가 골프를 끝났어. 모른다니까. 야, 내가 아주, 아니야. 내가, 아니, 진짜. 그린에서도? 어, 그럼. 제가 이번 달에 미국 가거든요? 네. 제가 이번 달에 일이 있어서 미국 가는데, 실제로 제가 전화기로 찍어서, 네. 김성수 씨 부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온다! 그럼 아주 그냥, 남자가 한 입 같다. 야. 진짜 한 세네 말 하는 거죠. 제가 뭐... 불러서 인증샷까지 받고 오케이, 괜찮아. 제가 성수기 비성수기 보낼게요. 네. 나 괜찮아. 왜냐하면 그 전에 대부분 멀리건 쓸 거야. 가기 전에. 그린 전에. 와, 야, 그린 진짜 전에, 나를. 와. 그린 전에 나 쓸 거야 대부분 다. 우리 게임이 재미없고 이 게임이 재밌을 것 같아. 프로님 오늘 잘 보세요. 제가 진짜 와. 오케이. 제가 버디 할게요. 이 정도면 사실 홀당 두 개의 멀리건을 주신 거면. 아 버디 하지. 야, 그래도 이글도 하겠다. 이글도. 야, 이글. 이글 하면 어떻게 해? 보자고. 그게 골프가 마음대로 되는지 한번. 어 잠깐 이글 하면 뭐 할래요? 이글 하면? 아 이거 너무 갔다. 그래, 자 너무 일단 가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럼 일단 가자. 오케이. 아 그것 좀 주실래? 아이 물수건. 멀리건 두 개 받고. 저거 생각하고 있었네. 버디 못하면 말이 안 되지. 존경하는 성수기 비성수기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골프를 즐겨하는 것이지 골프에 대한 어떤 욕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어떠한 폼을 그리고 제가 어떠한 기술을 갖고 골프를 플레이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안 치려고 그랬는데 좋아 각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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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은데? 성수야 너가 자 지금 페어웨이로 갔죠 여러분? 나 멀리건 쓸래? 나이스! 아니요? 야 영무 너무 좋죠? 나? 자 첫 홀에 버디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아 예. 아 폼도 나쁘지 않은데? 프로님 폼 어땠나요? 어땠나요? 괜찮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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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스크래치로 성수형이랑 좀 비슷하게 치거나 약간 스크래치? 제가 못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크래치? 네. 지금 약간 긴장되시거든요. 좌우 뭐죠? 혹시 여기 좌우 캐디님? 해저드요? 와! 제가 봤을 때 아까 프로님이 치신 게 훨씬 아니 비슷해 나쁘지 않아 네. 와 나이스 여기가 되게 골프도 괜찮아
되게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좋은데요. 응, 되게 좋아. 여기 관리도 잘 돼 있고. 야, 너 페어웨이 들어갔다? 너무 잘 갔어. 시원하네. 왜 한숨을 쉬시는 거야? 자, 야, 나이도 너무 좋은데? 아니, 동생이 잘 치는 거 박수 쳐줘 했던 거 아니야? 박수는 쳐줄게. 박수는 쳐주는데 첫 털부터 페어웨이. 저 뭐 그대로 올려. 너무 0점을 잡고 왔는데 이거. 감 너무 좋다 이거. 158m 쪽 나오는데? 비 선수 첫 번째 홀 페어웨이 잘 갔습니다. 세컨샷 5번 아이언. 오! 오! 너무 똑바로 갔는데? 아까 엉그리 안 됐네. 저 멀리는 안 쓰니? 안 네? 써도 되지. 아예 저런 걸 멀리는 써요. Not bad. 퍼터에서 쓰면 되지. 지금 야, 그 퍼터가 어. 너무 좋은데? 응. 괜찮죠, 프로님? 어, 너무. 너 봐봐. 잘 생각해 봐봐. 어? 이거 멀리는 안 쓰면 퍼터에서 파밖에 못해? 아니 그래서 지금 어 계속 써. 그렇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아니, 지나갔어 이미. 어. 아야 벙커. 오우. 야, 나이스 미스. 나이스 온. 와, 이거 되게 잘 된다. 멀리 가는 어디서 쓸지도 그 고민이겠다 야. 어. 아니 첫 턴은 뭐 가볍게 가야죠. 와, 아 핀발, 아 굿샷, 조금 컸다. 됩니다. 조금 컸어. 컸어, 컸네, 컸어. 야, 확실히 성수형과 이 구질의 차이가 엄청나네요. 아이, 예? 야, 그래도 운 좋아서 온다는 거랑 응. 전략적으로 아 어디다가 이제 같이 좌표를 꽂아서 이렇게 딱. 어차피 한 홀에. 두 개 쓸 수 있으니까. 야, 너는 왜 얘 편을 들어 지금? 아니 나는 솔직히 아니 왜 손님 편 드는 게 뭐 나빠요? 아, 얘 네가 왜 손님이야? 같이 어... 오늘 온 그거지. 나는 형 동생으로 온 거지. 야 버디를 했으면 좋겠어. 야 아, 내가 버디만 해봐 내가. 야 어? 내가 지훈이 꼬봉돼서 네가 좋을 게 뭐 있어? 아니 이렇게까지 나와줬는데. 야 너 레슨은 하지 마 영호. 아 아니 레슨 되게 싫어해서 나 그냥 멀리서 보려고. 아니요 저 레슨 좋아합니다. 참, 좀 뭔지. 어! 어우, 쎄. 자, 이거 멀리 건 되나요? 멀리 건 되지. 지훈아, 미안한데. 네. 이렇게 칠 거면 공을 두 개씩 갖고 다녀. 뭐라고요? 공을 두 개씩 갖고 다니라고. 어, 네, 알겠어요. 괜찮아. 자, 영우야. 미치겠다. 아, 예. 어 잘했어. 어 잘했어. 오, 되게 길다. Not bad. 성수 먼저. 자 마크. 프라타께. 하나 한다. 오. 야 너 좋아졌어 루틴. 마크요, 마크. 아... 저기 마크요. 그렇. 아. 여기서 차이가 나네. 똑같은 오라붓인데. 멀리 하나 들 수 있어. 응. 아 근데 여기서 멀리건 쓰고 싶지가 않다. 오케이. 무슨 의미가 있어 멀리건 쓰는 게. 아 사실 그 성수 형이 그 약간 그 잔디에 물 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빼고 치려는데 자존심 상 못 빼겠더라고. 그거 뭐 룰이야. 하는 거야. 그 원래 빼야 되는 거야. 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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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거는 어. 룰이야. 이거 가끔 어. 내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심하다. 너. 그러니까 어? 보기 해줘요. 그거는 빼라니까. 보기 해줘. 자 보기. 아 진짜 좀 심하다. 아니, 그래, 그거 너무 그렇지. 아니 내가 물 빼라고 그랬는데 아니, 안 빼는 거야. 그 왜 안 빼지? 그러니까 이게 안 빼면 안 되는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기한테 약간 좀 빼고 쳐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나 봐. 아 근데 사실은 친구들이랑 칠 때도 안 빼니까. 아 근데 저 빼야 돼. 원래는 빼야 돼. 아 그래요? 응, 원래 다 빼야 돼. 원래 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페어웨이. 맨홀이나 스프링클러 있으면 다 빼는 거야. 밟히고 공이 거기 있으면 다 빼도 돼. 어리석었어. 이것도 많이 했네. 응? 아니. 까진 거냐? 까진 거네. 까져. 뭐가 문진 거, 묻은 건 줄 알았어. 캬, 연습 무지하게 했나 보네. 응? 그림은 그립 어떤 거 쓰세요? 그립이요? 전 그런 거 몰라요. 예, 그냥 아무거나 써요. 스톡. 처음부터 그냥 붙어 있는. 이게 웰믹스라는 그립인데, 네. 우리가 광고하는 거긴 하지만, 먼저 봐봐. 되게 촉촉해. 쫙쫙 달라붙네. 이거는 하도 어떻게 그래가지고 약간 미끈미끈하잖아. 네. 맨손으로 쳐도 안 미끄러워. 형이 나중에 그립 바꿔줄게. 하지 않아요? 어? 괜찮아요? 와. 저 정도 괜찮아요? 네, 좋아. 좋은데? 와. 허리 이렇게 꺾이잖아. 대박이다. 네? 코스대로 갔어. 야,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왜? 그런 거 좋아해. 형 그거 못 하잖아요. 한번 해줄게, 형이.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얘는 여기 할 수 있어. 슬라이스 치니까. 나 들어오거든? 아니야. 들었다고요? 어, 지금 백스윙 좋아. 이거 나갔다. 멀리건 줄 거지? 너, 너무. 그냥 멀리건 안 쓰냐고? 좀 오비예요? 오, 해줘도 돼요? 해줘도 돼요? 아, 좋네. 그렇게 치면 어떻게 해? 날 딱 보고 배워야 해요. 넌 뭐 칠 건데? 나 슬라이스지. 슬라이스. 솔직하다. 그럼. 페이드라고 안 하고 슬라이스. 그럼. 악성 슬라이스. 너무 똑바로 갔다. 야, 그래도 끝에서 휜다. 어, 살았어, 살았어. 안 돼, 도로만 맞지 마라. 살았어, 살았어. 아, 6월부터 아이스 칩스를 스트레스 받을 때 아이스 칩스를 먹어야 돼. 죽었나 봐. 아, 너무 멀리 맞았다니까. 네가 이 정도로 갔으니까 찾지 마세요. 안 찾아도 돼요. 어, 인트. 오비잖아요. 세이프. 어? 세이프, 세이프. 세이프. 아유. 하고 요렇게 친 다음은 여기서 릴리프가 돼. 그쵸. 이거 장애 요거가 세이프네? 맨메이드여서 여기가 올 수가 있어. 어? 무볼타예요? 어, 무볼타. 저것 때문에 무볼타. 아, 감사합니다. 뭐가 무볼타야? 저것 때문에. 뭐가 야, 이렇게 많이 나와? 어.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 두 볼인데. 여기서 친 다음은 여기도 무볼타야. 진짜 여기서 치면 되잖아. 안 돼. 안 돼? 얘 형. 때문에 안 돼. 효은님 의견이잖아요. 아 정말 여러분 멀리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공을 띄우지 말아야지. 오, 어? 멀리건 써야겠다. 어? 멀리건 왜 이렇게 개켜? 어, 멀리건 있었지? 두 개. 야, 좀 두 개씩 가져다니라고, 볼을. 아, 미안해요. 어? 미안해요. 어?
뭐야 이것도? 설마 아 이번에 괜찮아 아 그래 오케이. 많이 남았지? 많이 남았어. 아, 또 아, 너무 잡아뺀다. 바뀌었지? 아, 이렇게. 밖으로. 어어. 아, 야, 너... 아, 너무 안타깝네요. 해저드예요. 또 해저드야? 이게 아주 저를 만만히 봐서 그 집중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바로 갈 수 있겠어? 각도가 안 나오죠. 이게 위에가 다 닿겠죠? 아, 라이가 그쵸? 라이가 안 좋아서. 야, 너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바로 짧게 치면 짧게 잡고요. 네. 하면 돼요. 저희 레슨 하는 거 싫어한다니까. 아, 아 진짜? 알았어. 아, 진짜 뭐 너무 안 도와주는데. 짧게 완전히 짧게 잡고 네. 하면 돼요. 탄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에 조금 왼쪽 봐야 돼요. 왼쪽. 네. 아, 근데 이거는 아이언 쳐야 될 것 같은데. 5번 주세요. 그냥 끊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야, 뭘 끊냐 그거를? 응? 아, 끊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우. 야, 제대로 끊었네. 야, 딱 이 정도 끊는 게 좋아. 이 정도 거리. 딱 20m 끊는 게 딱 좋지. 응. 자, 우리 비정도 네 번째 자. 나이스. 굿샷. 와. 잘 쳤다. 어우. 와. 어우, 나이스 온. 아, 샷.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김성수 님보다 한타 앞서는 것 같아요. 아, 성수랑 오늘 비랑 대결이 더 재밌는 것 같아. 그건 벌타죠? 그럼 벌타. 지훈이는 무슨 온이야? 4온이요. 4온. 4온. 나는 하면 뭐야? 5온인 것 같은데요? 5온. 오, 계산도 빨라. 진짜 스크래치로 주는 거 아니야? 씨. 나. 어, 굿샷. 아, 자. 어, 나. 어, 진짜 잘 붙었던. 알아. 잘난 체한 거냐 지금 너? 어? 잘난 체한 거야? 아니, 그래도 잘 붙지. 오른쪽이 살짝 높아 보이는 거는 저긴 없는 거죠? 어, 거의 없. 거의 바로. 바로 볼까요? 바로. 야, 너 나이까지 가르쳐 주냐? 아니, 알려주는 거야 저거. 나이까지 가르쳐 주는 거야? 아니 손님 우리 게스트인데 아 짧아 저 멀리 건 하나 남았죠? 네 뭐 그걸 멀리 건했어 왜요? 판데 아 그렇구나 멀리 건 하나 남았지? 어 야 전형적인 짧고 길고 전형적인 짧고 길고 내가 이래서 골프 채널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어, 센데. 세. 세. 세네. 큰일 났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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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부터 후라운드 할게. 아우 속 쓰려 괜찮아 버디만 하면 돼 자. 어 나이스 버디 아 나이스 버디 어 역시 나이스 버디 여기 있어 형이야 이게 근데 파3에서도 두 개를 주는 거야? 그럼. 어. 어. 근데 위험한데. 너 어?
지훈아 세 번을 쳐도 안 붙는 건 안 붙어. 진짜 괜찮아. 세 번을 쳐도 안 붙는 건 안 붙지 않겠냐? 지금 남한테 쓸 생각은 전혀 없는데. 아, 지금 없어. 나 걱정 안 해도 돼. 야, 영웅한테 쓰고 막 그러라고. 아, 잠깐만. 어? 프로님까지 합쳐서지? 그럼. 어, 그 생각을 못 했구나. 아. 그래, 이제 머리 좋게 움직여야겠다. 아니, 난... 바디프렌드, 야, 뭐, 이런 식이면. 몸 친구 하나가 필요해, 나도. 근데 알지? 영호야. 아, 몰라. 저도 그거 알지? 7번 칠게. 아, 몰라. 핸드 10개인 거. 어, 알았어. 그럼 아 우리 또 한 10개. 그렇지. 좋아. 아 밑으로 갔다. 약간 밀렸어. 밀렸어. 어 짧아. 뭐야? 매트가 좀 딱딱해. 바람이 있나 봐. 아니야, 매트가 딱딱하네. 너무 왼쪽 안 보고 쳐도 될 것 같아. 짧아. 짧아. 너무 위에 맞았어. 맛있어. 오케이. 저 멀리 간 하나만 더 쓸게요. 그래 6번 주세요. 아, 뭐가 다 낙엽 씨까지 그래. 아, 이번에 조금 밑으로 들어가서 그래. 잘 맞았는데. 잘 맞았는데. 잘 맞았는데. 오케이. 길어야 돼. 길어야 돼. 더 갔어. 야 거리 맞은 것 같아. 더 갔어. 더 갔어. 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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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챈 들어서 못 치게 됐어. 멀리면 또 하나 남은 거야? 저거 못 하면 또 멀리 가시겠지? 저거 꼭 집어넣고 평생을 마치 노예처럼 부려먹어. 아, 잘 쳤는데 셋. 좀 세. 아. 세다. 캐디 님. 약간 S예요? 아니면 일단 여기가 높긴 높아요? 약간 S도 높아요. 그래요? 오케이. 어, 안 들어. 아, 야, 버디 내기가 너무 빨리 끝나면 재미없는데? 근데 오르막이 심해서 어려워, 여분. 어. 아, 애매하다. 아, 이게 어디가 내리막이야? 오르막 아니야, 오르막? 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 왜 여기서는 왼쪽이 보이지? 평. 오른쪽이 높아요? 오케이! 나 는다, 진짜. 어, 알았어, 너. 멀리 간 줄게, 빨리 해. 아, 공 하나만 더 주세요. 오른쪽이야. 다시 한번 치면? 잘 쳤는데, 오른쪽. 응, 다시 한 번? 저쪽이. 아니, 오케이! 오케이? 어? 멀리가 안 해? 아니 멀리겐... 늘 쓰고 늘.. 어? 멀리겐 응. 있잖아 멀리겐 없잖아. 어 멀리겐 있어. 응 가져가 빨리. 아 근데 이거 너무 나 좀 엄폐한 거 같아. 아니 아니야 그.. 제일 엄폐한 건 뭔지 아냐? 네가 이렇게 하고 버디를 못 한다는 게 제일 엄폐한 거야. 아! 나부터 칠게. 네. 왼쪽이 높았죠? 거기 그것보다 조금 오른쪽. 오케이. 나이 좀 봐주지 마.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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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버디가 쉬운 줄 알아. 나이스 퍼.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 퍼 나이스 퍼. 그 멀리 건 두 개씩 받고 파라니. 나이스 퍼. 나 버디만 하고 이제 멀리가 안 받을 거야. 딱 버디만 하면. 자존심상 안 되겠어. 오늘 안에 그럴 수 있을까?
이 다음으로 그렇게 해드릴게요. 샷! 일단 이제 난 진짜로 칠게. 자, 좀 쳐봐. 어, 지훈이 약간 긴장한 것 같아서 내가 좀 맞춰주느라고. 그래. 그렇지, 알았어. 형이 진짜로 치면 이제 저도 진짜로 칠게요. 그래. 나 형이 괜히 긴장할까 봐. 맞아. 같지 않은데요? 어, 괜찮아. 어, 좋아. 저 지금 조금 멀리 쳐도 됩니까? 멀리 쳐. 잡지 말고 제발 멀리 쳐. 칠게요. 아까랑은 좀 다를 거예요. 오케이. 프로님. 볼펄로 좀 당겨야 되는 거냐, 앞으로? 뭐해? 아니, 저 시동 거는데, 아니, 시동 거는데 좀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좀 기다려줘. 아, 형 되게 매너가 없어. 야, 야, 안무 연습하는 것 같아 지금. 아니야, 내가 아까 얘기했죠. 가슴 모으는 게 너무 힘들다고. 내 나름대로 가슴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람 루틴이 있잖아. 그래. 변했어. 오, 오, 잘 치는데? 야, 왜 이러냐 참. 와, 이거 연습하는 거 아니야? 아니, 잘 치는데 진짜. 응. 아, 멀리 건 안 쓰냐? 아, 정말. 아,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버디는 어려워. 아니, 알겠어요. 버디는 정말 파포 아니에요? 파포. 지금 버디 할게요. 여러분, right now. 버디 할게요. 근데 갑자기 20년 만에 묻는 건데, 형은 내 첫인상이 어땠어요? 20년 만에 처음 물어보는 거네, 진짜. 원래 난 너를 알았잖아. 네. 난 너를 원래 나도 형을 알았어요. TV 그걸로 보고 알았잖아. 가수고. 네. 근데 굉장히 인간미가 있었어. 처음에 만났을 때. 나는 형의 첫인상이 무서웠어. 무서웠지. 그때 약간 그랬었어. 실물보다 무서워. 아니 저기 화면보다 무서워. 무서웠어. 날카롭고. 그렇지. 말랐었으니까. 어, 예리하고. 그렇지. 그때가 75kg다. 그리고 성격이 되게 안 좋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성격이 되게 너는 모난 성격 사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성격이 되게 모난 사람 같아. 너 되게 성격이 좋아 보이더라고. 아야, 지훈아. 아야, 지훈아. 빨리 꺼내. 빨리 꺼내. 응? 어? 야, 김대 씨 가지다니라고 볼을. 멀리게 써야 되지, 멀리게 써야 되지. 네. 어, 멀리게 써야 돼. 야, 이거 핀이다. 어우, 다행이다. 네. 어우, 다행이야. 아, 진짜 다행이야. 아, 이거 붙은 것 같아. 오케이. 자꾸 이게 방송이니까 마음이 급해져. 맞아. 그렇지. 막 뒤에 사람이 오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대부분 다 또 다르네 이게. 이 방송에서 치는 것보다 다 잘 쳐. 그래. 나온 사람들이. 와. 백스핀. 아. 어디가 안 돼? 오케이. 야, 준아.
약해. 뭐 한 거야? 아니야. 잠깐만. 타수가 있으니까. 하나 남았지 멀리 건. 그렇지 네. 남았지. 저 죄송한데 네. 빼겠습니다. 네. 어 생각보다 많이 안 왔다. 생각보다 안 굴른다. 어 생각보다 난 지금 많이 안 굴른. 엄청 빨리 결제해 왔는데. 어 안 먹네. 왼쪽 있어 보였는데 그죠? 잘못 봤네. 나이스 파. 거의. 거의 바로다. 여기야, 요 안쪽이다. 그렇지. 나이스 파. 오, 나이스 파. 아, 나이스 파. 첫 파. 첫 파예요? 뭐 나랑 비슷하네. 거의 바로. 오른쪽 보면 오른쪽이 많이 없어요. 오케이 바꿔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컷 소리 나왔다. 아 오른쪽이 있었어. 너는 이미 오케이 바꾸친 거죠 그 멘트. 아 또 더블이야 또 더블. 아 정말 돌아버리겠네. 저기요. 야. 죄송한데 예의 좀 지키세요. 같이 야, 가시면 안 돼요? 이 정도면 야 멀리게 쓰고 이 정도면 계속 양보한 거 아니냐? 멀리. 아 나 진짜 형. 버디 하려고 그러는 거 버디. 이번에 내가 할게 버디. 아, 그래. 어. 에이 아주 나를 그냥.